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홍 부총리 중소기업 주 52시간 문제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주 52시간 노동이 짧아서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연간 50주로 계산하면 2600시간에 달합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 되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3000시간을 넘는 노동이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초에 법정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한 나라가 2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주당 52시간도 모자라 이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란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동법 51조, 53조, 59조 등은 모두 위법합니다. 만약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 제2조가 민주공화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면 이 헌법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조항들은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50조 1항을 그 하위 조항들이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분 죽인 정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전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했다.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위 조항이 없어 공상 판정했다. 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목함질의 영웅 하중사 전상 인상 인정 않고 인정하고 국군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전상 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전상을 인정하고 국군에 사과하라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전상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상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이 판정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죠.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정을 규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전형적 범죄 수법까지 나온 조국 펀드 현금 흐름. 중앙일보는 조국 일가 위에 검찰과 언론의 재갈 물리리 하나. 동아일보는 조국 검찰 수사 매듭 때까지 의혹 살 행보 자제하라. 매일경제신문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 하필 왜 지금인가? 문화일보는 불법 혐의자 조국 검사와 대화 발상부터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수사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범위와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는 당연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지침을 내리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자녀부정 스펙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더커 보입니다. 이래저래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동아일보는 글로벌 침체에 석유 폭풍까지 경제 체질 강화 서둘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갈수록 분명해지는 재정 살포와 금리 인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리 내려도 돈맥 경화, 재정 확대에도 성장 지지부진, 규제 완화와 감세로 활기 불어넣는 복합 근원 처방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률과 일자리 문제인데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 성장인 거 아닌가, 현재 실업률이 높은가 낮은가 등등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평가에 치중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경제 여건이나 경제정책 수단만 탓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 정치 시간표에 쫓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아예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게 낫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합의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연기시켰고 문재인 정권 역시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권 통수권은 미국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 그 헌법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집값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집값 올리는 정부라 하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그나마 규제를 했기에 이 정도 오른 건 아닌가 묻고 싶고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두고 규제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이 가장 유용한 투자 상품이고 투기성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민영화된 은행들은 생산적 투자 대출보다 부동산 투기적 가계대출을 통한 소매 금융으로 예대 마진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약탈 금융 방식이죠.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상당 부분 외국 자본에 의해 외국 투기 자본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집의 공개념 도입 없이 부동산 가격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기판을 그대로 두고 투기를 잡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합장 선거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당선되면 대박, 적폐 없애야 주합장 본선거 근절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주합장 선거 관련 대검찰청이 선거사범 1,303명을 입건했다. 이 중 759명이 기소됐는데 그 중에 41명이 구속되었다. 공직선거법 수준 개선을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합장 선거 부정이 심각합니다.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설 제목처럼 대박의 조건을 없애면 된다. 주합장이 누릴 연봉을 비롯한 특권을 모두 폐지시켜야 합니다. 공직자의 참정성과 봉사정신을 기초로 주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드론 테러와 관련 삼경신문은 북 무인기 위협에 노출된 한국, 드론 테러 남의 일 아니다. 매일경의 신문은 사우디 드론 피격, 우리 기관시설은 안전한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당연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기관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와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론이나 미사일 등 외부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를 완전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군사적이거나 폭력적 방법에 물리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승인 뒤집은 환경부 편향 코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권 코드가 아니고 친환경 코드라고 한다면 뭐 옳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모두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